아니, 근데 VPN 추천해달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VPN 쓸 일이 있나? 뭐야? 왜 이래 분위기?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향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VPN 앱을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VPN 정말 조심히 사용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이고 상상도 못할 뒷거래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만 보시면 우리의 개인정보가 털리느냐, 지켜지느냐가 결정되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무료 VPN을 사용하는 것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고 하죠. 무료 VPN 서비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료로 이용하는 대가로 개인정보를 거래하기 때문인데요. 무려 관련 업체의 75%가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고 82% 회사들이 계정 정보나 문자 메시지 같은 민감 정보까지 손을 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업체는 사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까지 넘겼다고 하죠. 물론 이것은 엄연한 개인정보 침해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사용자 모두가 이미 동의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기준으로 VPN을 선택해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딱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먼저 포티나이즈 국가의 VPN 업체를 고르시면 안 됩니다. 이 국가들은 정보 공유 협약을 맺어서 개개인의 온라인 활동까지 공유할 수 있는데요. 즉, 이중한 국가라도 나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다른 13개 국가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일이 확인하기에는 어려우니까요. 꼭 걸러야 하는 VPN 리스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로그 정책을 지키는 VPN을 사용해야 합니다. 로그란 사용자가 VPN을 켜서 활동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는데요. 반대로 노로그는 VPN을 사용한 기록은 남지만 활동 내용은 알수 없도록 저장하지 않는 것이죠. 쉽게 노로그 정책을 시행하는 VPN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해드린 VPN 서비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모두 유료 서비스라는 것인데요. 유료 서비스는 자동 결제가 기본이며 해외 결제가 가능한 카드로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무료 VPN보다는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덜하기 때문에 가급적 유료 사용을 추천해드립니다. 최근에는 VPN의 대안으로 차단 후에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물론 VPN보다 속도도 빠르고 무료라는 장점이 있지만 개인정보는 전혀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차단 후 앱을 사용하면 내 IP가 그대로 남기 때문이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국내에서는 총두 가지 서버를 거쳐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요. 원래는 통신 3사를 통해 접속하던 것이 우회앱을 이용할 경우 글로벌 서버를 이용해 차단된 사이트라도 접속할 수 있죠. 만약 우연히 접속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였다면 억울하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가급적 저희가 추천하는 유료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휴대폰 개통할 때 많은 혜택 원하시는 분들, 혹은 인터넷 정수기 약정이 끝나서 현금 사은품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아정당 1833-3504로 연락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놓치는 지원금 77만 원, 아정당에서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